자, 혜원이가 오늘은 복화 2에 15네. 오케이, 2에 15.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그렇죠. 어떤 동물을 보고 그게 뭔지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동물 이름을 많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시작해 볼까요? It is a panda. Look, it's a panda. 오케이, look at 뜻은 보다 하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어떤 말을 하시라고 썼네.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뭔가 시키거나 부탁할 때 쓰는 거라 했어요. It's는 뭐의 줄임말?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럼 원래대로 쓰면 It is a pen 이고요. 다가 되겠고, It의 뜻은 그것이란 뜻이고, 어 팬더는 그렇죠, 하나의 팬더. is 무슨 동사? 비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 있다. 여기서는 둘 중에 있다. 그것은 팬다 있다예요. 팬다 이다예요. 이다죠, 그렇죠. 자, 오케이. 어펜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은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펜다는? 그렇지, 무엇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is 그렇지.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했더니 대답이? 이것까지 그럼 필요 없지. 붙여요. 뭐? is a 그것은 panda. 무엇이니? 그것은 팬더다.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look, it is a goat. 이제 줄여서 네? it is 줄여서 줄여서 it's a goat. look, it's a go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is it? What is it?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네요. What is it? It is a goa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 look, it's a kangaroo. It'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Done. Look, it's a sheep.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전부 동물이 계속해서 몇 마리씩 있어요? 한 마리씩 있으니까 전부 어가 붙어 있죠? 계속해서.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계속해서.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쓰기 시험. 그게 연습 잘 해왔죠? 응, 연습 잘 해왔죠, 다?